정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감사했고 여러분들이 이 부족한 선수를 정말 많은 사랑과 성원을 받을 수 있도록 큰 선수로 키워주셔서 사실 그 빛을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는 야구인으로서 조금씩 갚아 나가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글쎄요, 그것 또한 우리 팬들하고 또 선수들, 코칭 스태프, 구단 뭐 이렇게 정말 그 힘이 모여져서 우승을 해야 되는데 그 힘이 모여져서 제가 좋은 캡틴이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의자를 빌어서 다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어쨌든 그 수식어는 정말 제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그 믿어주셨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하여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일이 정말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뭐 부모님도 저희 장인 장모님 비롯한 저희 가족들 그리고 제 아내와 두 아들 그리고 진짜 목청껏 응원해 주셨던 많은 팬들 지금은 다 짧아요 시간이 제가 감사드린다고 일일이 다 찾아뵙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누구 하나 떠오르질 않네요. 지금 순간에는 가족밖에 일단은 떠오르질 않고 어쨌든 제가 시간에 좀 여유가 생기고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 다시 공식적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기억에 남았던 거는 1군 처음으로 콜업 된 날 기억에 남아요. 저희 어머님이 제 전화를 받고 그날 눈물을 흘리셨고 당장 1군에서 뭔가 크게 활약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때 기억이 남아요. 저도 이제 1군에 올라오라는 전화를 받고 이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같이 울었죠. 같이 울고 아, 내 꿈이 이렇게 실현이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정말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뭐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하여튼 그 1군에 콜업된 처음 콜업된 그날 아마 잊지 못할까 아쉬웠던 글쎄요 넥센전 그 말루 찬스가 마지막 타석 이제 사직구장에 많이 평소처럼 응원해주신 롯데 팬들한테 정말 마지막이라도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아쉬움 그게 또 남네요. 제 이름 석자를 알릴 수 있는 게임이었고 지금 이제 일본 가서 정말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우리 대선수인 오승환 선수를 또 상대해서 극적인 승리를 했는데 그 게임은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게 제가 뭔가 슬럼프에 빠진다거나 조금 위축되어 있다거나 기분이 좋지 않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저를 다시금 뭔가 제 안에 이렇게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게임이었어요. 제가 그 영상을 뭔가 좋지 않은 흐름에서 그 영상을 보고 다시 일어서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우수한 선수에게 좀 미안한 얘기인데 저한테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시합이었지 않나 싶어요. 좋은 지도자가 궁극의 목표입니다. 그거는 아마 제 마음속에 변함이 없을 거고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좋은 경험을 할 일이 있다면 그거에 좀 도전을 해보고 싶고 또 많은 공부와 또 배움이 저한테도 필요할 것 같고 해서 하여튼 시간을 쪼개면서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정말 부족한 콜리그의 선수를 대선수로 키워주신
여러분이 진정한 롯데자이언츠를 위한 팬들이지 않을까 싶고, 여러분들의 응원을 많이 필요로 하는 선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으니까 저한테 보내주신 사랑만큼 우리 후배들한테 변함없이 또 열정적인 성원을 보내주시고, 저 또한 여러분들의 사랑을 보답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정말 더 열심히 해서 조금씩이라도 빚을 갚아 나가겠습니다. 진짜 이 그라운드를 다시 뭐 밟지는 못하지만, 제가 언젠가 관중석에서 또 여러분들 사이에서 우리 롯데자이언츠를 응원하는 날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때 모른 채 하지 마시고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정말 저한테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는데, 이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